4월달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, 혹시? 얼마 전에 10주기 됐잖아. 어, 세월호. 어, 맞아요.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, 어, 제가 궁금한 거는,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곳에 참석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. 그 이유가 뭔지. 진짜는 우리 나라님 잘 뽑았는 거지. 한번 다시 한번 이번에 총선이 끝났지만, 정말 나라님이 맞나 싶은 거야. 그 생떼 같은 목숨들이 아마 대한민국 이래 뭐 최고의 참사인데 그 생떼 같은 어린애들이 어떻게 거기를 안 갈 수가 있어. 그렇잖아. 대통령으로서 나라님으로서 그렇게 떠나간 아이들도 그 물에서 그렇게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까지 어떻게 나라 된 나라님이 위로를 안 해줘? 미친 거 아니야? 이유는 하나야. 세월호가 나고 이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살이도 시작된 거 아니야. 근데 그 양반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지지하니까 거기를 가겠어? 그리고 한동훈 그 대표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오고 조언도 듣고 왔다고 했잖아. 난 미친 거 같아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다 보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재임 때 났던 사고들에 일부러 부참하는 것 같아. 아, 일부러. 내가 봤을 땐 그냥 그래. 느낌이 그런 거고 이게 뭐 영점이건 신점이건 그러니까 국민들의 아픔보다는 그전 자기가 뭐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.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야 되지 않을까. 무조건 가야지. 뭐래. 난 나라님이 맞나 대통령이 맞나. 인터넷으로 지금 보니까 한 300 몇 분 돌아가셨는데 학생들만 299명 돌아가셨네. 학생들만 그렇게도 하고 또 거기 그 관계자들도 있고 또 학생이 아닌 또 거기에 탔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참 이게 무당이고 제자다 보니까 진도 뽕할머니 사당 이쪽을 기도를 가다 보면 항상 그 목포대교 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언제부턴가 안 보이는데 그 세월호가 그 거기에 누워있는 거 보면은 그냥 무당으로서 막 가면서도 막 찌릿찌릿하거든. 그 영가들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데를 안 갈 수가 있어? 자식이 없다는 거 티내는 거야? 가족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안 당했으니까 자기 아픔이 아니라는 거야? 그래도 나라님이잖아. 난 요번에도 총선 결과도 참 웃긴 게 이런 대통령을, 이런 당을 지지하고 108석도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. 내가 진짜 점을 잘못 봤나 봐. 아니면 사람들을 갖다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. 아무튼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되긴 했잖아요. 아무튼 정말 한심한 나라님이고 정말 그런 사람 밑에서 이 나라에 있다는 게 진짜 나도 진짜 어디 저기 몽골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무당질 할까? 근데 몽골에도 무당이 많아가지고 정말 많대요. 진짜 탈조선 막 이런 거 하고 싶다 진짜. 한심한 대통령이야.